오케이. 그래서 관계사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시험을 타이트하게 여러 가지 거의 뭐 관계사 왓도 했고 이번 시험에서 계속 적용법도 했기 때문에 이제 관계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안한건 관계부사 정도입니다. 자, 관계사 파트 워크북 하면서 확실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 참 그리고 보자. 2학기 때, 아니 2학기 때란다. 1학기 기말고사 범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상과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이 나와. 자, 3단원의 중요한 것들 이거 말고 이걸로는 이거보단 이게 낫겠다. 학교에서 3단원 시작했죠? 네. 자, 먼저 3단원의 중요한 것은 안부 묻고 답하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1 버전이면 How are you죠? How are you? 그러니까 How are you의 또 다른 표현 방법 Is something wrong? 오케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을 때의 뭐야? 저리가 뭐야 넌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을 때 안부를 묻고 답하는 겁니다. Is something wrong? 그러니까 여기에 물음표하고 something하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답이 기대된다? Yes. 그렇죠.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묻는데 그럼 왜 Yes란 대답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B의 얼굴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부 묻는 것 중에서 뭔가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안부 묻는 거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언 구하기인데요. 조언 구하기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입니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일단? 너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왜 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인데요. 자, 보통 보면은 문법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문법이 응용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꾸로 표현을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적용된 문법이 이런 식으로 책의 구성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문법적인 걸 배우고 나서 그 문법적인 규칙이 적용된 표현 파트 이게 이 부분 리스트 앤 리스피크 이게 표현 파트라고 하거든요. 대화 파트, 표현 파트. 근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먼저 한게 아니고 표현을 먼저 한 다음에 문법이 나온 거예요. 이거 뭐하고 합친 걸까? What should I do랑 그렇죠. What should I do? 더하기 do you think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do you think하고 what should I do를 합치는 문법이 뭐죠? 이거 두 개를 합치는 문법이 바로 뭡니까? 간접 의문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이게 나왔단 얘기는 조만간 간접 의문문도 이제 배운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아직 교과서에서는 간접 의문문을 다루질 않았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think네? think? 뭐 T, B, G, S, I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Grammar in Use에서는 삼과 주요문법은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이래요. 그랬습니까? 그가 뭐 했는데 먹었죠? 뭘 먹었어요? 토마토 한 바구니를 먹었죠. 아, 이거 많이도 먹었다. 그랬습니까? 어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를 보고 있는 그렇죠.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마토 한 바구니를 먹었다. 됐습니까? 자, 이, 뭐, 3과는 학교에서 시작은 했죠? 그쵸? 아직 안 했습니까? 먹고 탈 건데, 어쨌든.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 제목을 뭐라고 붙여줄래요? 이 문법은. 이 문법은?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이 3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분사의 명사수식. 됐습니까? 여기 뭐가 생겼댔네? 얘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얘 쳐다봤어요?
그럼 여기 뭐가 생략했죠? Who were. 그렇죠. Who were가 생략했죠. 그러니까 뭐 플러스 뭐가 생략됐어?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many people이 watch him을 하는 거야? watch him을 당하는 거야? watch him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any people과 watch him은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야? 수동의 관계야? 능동의 관계. 능동의 관계니까 과거 분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현재 분사를 사용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법은 분사의 명사 수식이 삼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스피니치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시금치가?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진짜로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렇죠. 시금치는 a lot of nutrients를 많은 영양소를 진짜로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 제목을 뭐라고 붙여줄래요? 동사. 그렇죠. 강조. 동사의 강조죠. 그렇죠? 앞에서 it that 강조구문 배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강조 중에서 동사의 강조에 대해서 할 거고, 이거 뭐, 이거 뭐 별거 아니죠. 됐습니까? 이건 좀 자세하게 우리가, 근데 수업은 했는데요. 네. 됐습니까? 자세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사과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주요 내용은 뭐가 있을까? 자, 먼저 대아파트는 I wonder why he is running 하고 있네요. I wonder.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요. 뭐야? 왜 이래? 이게 버벅거리네. I wonder why he is running. I think he's late for school. Okay.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나는 궁금해한다. 내가 궁금하다죠. 뭐가 궁금하대요? 왜 그가 뛰는지. 그렇죠. 그가 왜 달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I think that he is late for school. 의견 말하고 있네요. 내 생각하기에는 그가 학교에 지각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궁금한 거 묻고 답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I wonder why he is running은 뭐 더하기 뭐야? I wonder 더하기 why I wonder. is he running. 그렇죠. 더하기 why is he running인 거죠. 그러니까 난 궁금하다고 그는 왜 뛰고 있니? 두 개를 합친 거죠. 이거 두 개 합치는 문법이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간접 의문문이 대아파트에 계속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아파트에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느냐?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 하고 있네요.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 It's a traditional Korean hat. It's called a gat.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uld you explain? 너는? 설명해 줄 수 있겠니? What this is? 이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넌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It's a traditional Korean hat. 그것은 전통적인 한국의 모자인데 It's called. 이게 몇 번째 녀석이에요? 세 번째. 그렇죠.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 가시라고. 가시라고 불린다. 가시야. 됐습니까? 가시를 모르는 외국인한테 가시 뭔지 설명하는 건데요. 이거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는 뭐 더하기? Could you explain 더하기? What is this? 그렇죠. What is this죠. 이거 뭐야? 라고 직접 물으면 What is this? What is this인데 could you explain의 일부분이 되려고 하니까 암만 길어봤자 could you explain It, I wonder, it. 됐습니까? 전부 다 암만 길어봤자 it이네요. 난 그게 궁금해. 넌 그거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래서 what is this가 what this is 되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또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라고 불러요? 구라고 불러요? 절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절 중에선 세 가지가 있죠. 무슨 절하고? 명사절하고 관계사의 형용사절하고 그 다음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고 부사절 만약 라면인 부사절인데 그 중에서도 관계대명사절은 전부 다 명사절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간접 의문문이 들어있는 게 3과 4과에 계속 나오는데 이제 좀 4과에서 간접 의문문이랑 문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she kept laughing 그녀가 계속 웃었대죠. 그렇죠.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심지어는 그녀가 물속에 있었던 후에도 됐습니까? 물속에 얼마 동안? 5시간 이상 동안 됐습니까? 어떤 사람 해녀인 것 같아 아무래도 해녀 어떤 해녀가 좀 5시간 이상 동안 물에 있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웃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형광펜 칠하라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이죠? 네. 그쵸? 여기 제목에다가 뭐라고? 어떤 사과의 첫 번째 주요 부분 뭐? 과거. 그렇죠.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됐습니까? 네. 웃었던 게 현재랑 더 가깝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면 기준에 현재가 있으면 여기에 뭐 했다? kept laughing. 계속 웃었다고. 물 속에 있었던 건 여기 있죠? 물 속에 있었다. 그럼 물 속에 계속 웃었다 시제가 뭐예요? 계속 웃었다 시제가 과거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물 속에 있었으니까 물 속에 있었다라는 시제를 과거보다 더 과거인 뭐? 과거 완료. 대과거. 헤드 플러스 PP. PP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미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울 거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They didn't understand it.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내가 그들의 사진을 왜 찍기를 원했는지라 것을. 그래서 두 번째 문법은 뭐다? 간접의 문문이죠. 드디어 나오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총 세 가지, 네 가지 문법 정리해보면 분사의 명사 수식입니다. 됐습니까? Many people은 many people인데 뭐하고 있는? Watching him 하고 있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명사에 분사의 명사 수식. 그러니까 현재 분사에 조심해야 될 건 뭐겠다?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밀 것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밀 것인가?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강조의 투였고요. 됐습니까? 강조의 투더즈 별 거 없고요. 그다음에 대과거 시제 뭐 크게 별 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 간접의 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간접의 문문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이네요.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고요. 뭐 다루지 않은 건 결국 하나도 없습니다. 좀 자세하게 다뤘느냐 덜 자세하게 다뤘느냐의 차이고요. 분사의 명사수식은 이미 우리가 지나간 문법입니다. 문법책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뤘었습니다. 예, 간접의 문문은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정식으로 문법책에서 간접의 문문을 다루진 않았지만 거의 다룬 거하고 다름없이 웬만한 거 다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찌끄레기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옆 동네 한번 가볼까요? 얘들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얘들은 또 뭘까? 1학기 어디 갔어? 아, 이렇게 났구나. 얘네 3가 뭐냐? What does that mean? 뭐하고 좀 비슷했네. 여러분들 교과서 버전은 What does that mean은 뭐하고 같냐면 Could you explain 어쩌고저쩌고죠. 그렇죠? What this is였죠. 그러니까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 하나 나오고요. It means it's raining a lot고요. Can you say it again? 뭐, 못 들었다 이거네요. 네, 요 조금 난이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같은 말은 내가 한번 얘기해 준 거 중에 excuse me? 하고 왔죠. 마침표 말고요. 됐습니까? 뭐라고 excuse me 하면 실례합니다라 했죠. excuse me 이러면 실례합니다인데 excuse me 하면 뭐라고요? 라고 했었습니다.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조 연습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지난 철진한 거네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는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니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군요. 오케이, 그래서 it is interesting. 어떻다? 흥미롭다. That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didn't come from Karel Capek himself. 그래서 뭐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이 사람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 흥미로운 일이다 이러고 있네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다루지 않은 거 하나도 없네요. 3과 오케이, 그 다음에 사과는 뭐가 나올까 애들은? 오케이, 그래서 뭐 교환 요청하기? I'd like to exchange this back 하고 있네요. 그래서 I'd like 뭐하고 왔다 했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같은 건 I want였죠. exchange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바꾸다 교환하자. I want to exchange this back. 이 가방 교환하고 싶다는 얘기네요.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back. Get a refund가 뭘 것 같아요? Get a refund. 환불받다. 그렇죠. 환불받다. I want to get a refund. 나 환불받고 싶어요. For this bag. 이 가방에 대해서. 됐습니까? 뭔가 어쨌든 뭐 물건을 교환하거나 아예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법적으로는 얘들은 조금 다르네요. Okay, I'm thinking I've been spending too much. I think 여기서 보면 I think you've been spending too much. 그래서 누가 언제 뭐 한다? 현재 생각한다. 내가 현재 생각한다. You've been spending. 요게 이제 요 부분인데요. You have been spending의 줄임말이고 동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인데 분석해보면 요렇게 나는 뭐다 그러고 있고 요렇게 나는 뭐다 라고 하고 있어요. have 플러스 pp죠 이거? 네.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 있죠? 앞부분. 앞부분은 나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뭐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다. 왜냐? 뭐를 만족시키니까 have 플러스 pp.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been spending 같은 경우에 be 플러스 ing죠? 그쵸? be 플러스 ing는 여러분 중1 때 배운 무슨 문법? 진행형.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이거 합치니까 요렇게 합쳐서 뭐가 됐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항상 계속적이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했으면 지금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네가 너무 많은 돈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비했으며 지금도 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런 걸 보고 현재 완료 진행형 동사가 꽤 길죠. 여러분 남아있는 거 뭐가 있냐? 현재 완료 수동태 이런 거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형 수동태 이런 것도 남아있고요. 진행형 수동태, 현재 완료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진행형 수동태 뭐 이런 것들 조금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뭘 모른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렇죠.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른다. How to solve this problem하고 뭐가 같다고 했더라? How I should solve this problem 하고 같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How I should solve 하고 I don't know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다? I don't know 더하기 How should I solve this problem?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에 겉으로 보이는 건 뭔데? 겉으로 보이는 부분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인데 이게 무슨 부분하고 연결된다? 간접 의문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뭐 빨리 하거나 조금 늦게 하거나 어쨌든 1학기 때 비슷비슷한 것들 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일단 관계사 다음에 뭘 해야 될지는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워크북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격 관계 대명사 하면 먼저 뭐부터 얘기해 볼까? 뭐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who, which, that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주의 사항부터 할까요? 주격 관계 대명사 주의 사항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관계사 뒤에 뭐가 나올 건데? 동사가 나올 건데 이 녀석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데 형태는 두 가지를 따져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 동사의 시제랑 그렇죠. 문장 정체의 시제와 그 다음에 뭐의 뭐 선행사의 수죠. 그러니까 선행사의 수와 문장 전체의 시제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틀린 문장 I know the boy who sing very well. 내가 일단 아는데 뭘 하냐면 더 보이를 알아. 더 보이는 더 보이인데 어떤 더 보이?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됐습니까? 네. 네, 틀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노래를 잘하는 건 팩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시제라 해야 되고? 현재 시제. 그렇죠. 전체 시제, 시제랑 수, 선행사의 수를 따지라 했으니까 시제가 현재고 더 보이는 안만 길어봤자 힌데 he sing이겠냐 이 말이죠. 그쵸? 우리 학원에 머심 애들이 맨날 나한테 혼나는 거 야 he sing이 어딨어 이 자식아 이런 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게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특징은 뭐 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의 두 번째 주의사항 1번은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생략 불가
근데 생략 불가라고만 얘기하면 좀 안 되죠. 어떤 경우에 단이라고 하면 되겠죠. 단 뭐일 경우에는 그렇죠.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문법과 연결됩니까? 이게 바로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문법과 연결점이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He 네.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ho were watching him. 됐습니까?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는 ing형 분사인 현재 분사가 와야 될 건지 아니면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 됐습니까? 그 녀석이 꾸며줘야 될 건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네. 예, 이외에도 뭐 생각나는 거는 또 밑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며 라는 말은 뭐 했을 때 주어 역할을 한단 말이야? 두 문장 그렇죠. 분리했을 때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시에 주어 역할을 하며 그러니까 선행사가 이 말입니다. 두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 두 문장 분리한다는 얘기는 선행사가 다시 두 번째 문장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선행사가 뭐 더 워먼이었어. 그렇죠? 그러면 더 두 문장 분리하면 더 워먼이 두 번째 문장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시로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후, 사물이나 동물일 때 위치를 쓰고 뭐 that도 가능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됐습니까? 네. Okay. I know the girl. She speaks four languages. 나는 어떤 여자애를 알고 그녀는 4개국어를 할 줄 아니까 I know the girl who speaks four languages.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that이 있고 생략할 수는 없어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speaks의 형태를 주의해야 되는 얘기죠. She speaks가 아니니까 She speaks야 되니까 네, Who와 which는 대수 바꿔서 다 알고 있고요. A lemon is a fruit that is yellow and sour. 그래서 레몬은 어떻고 어떤 뭐다 노랗고 새콤한 과일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that is 보이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꺼번에 뭐 할 수는 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어순이 뭐가 자연스럽냐 A lemon is a yellow and sour fruit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거 있고요. 아 이거 왜 소리가 왜 안 죽어? 되게 버티네. 야 조용히 있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주의사항 먼저 해볼까요? 주의사항. 그래서 소유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관계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지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이 파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랬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해볼까? 그래서 I bought the car 더하기 he had fixed it Okay. 그래서 I bought the car, he had fixed his engine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샀다. 더하기 he had bought fixed his each engine 그가 그것의 엔진을 뭐 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볼까요? 나는 어떤 차를 산 거야? 나는 엔진이 고쳤 그렇죠. 엔진을 고쳤던 그 차를 샀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하면 중2들 이런 문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따로 문장이었는데 얘가 뭐를 꾸미러 들어갈 예정입니까? 더 칼을 꾸미러 갈 예정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 찾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네. 그러면 저 얘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얘를 뭐로 바꿔요? 후스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얘가 뭐를 이루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 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다? I bought the car whose engine he had fixed. 됐습니까? 나는 그가 엔진을 수리했던 그 차를 구입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 사람은 뭐 자동차 명장 뭐 이런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안심해도 돼. 그가 고쳤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보여주는 건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뭐 I know the girl 더하기 her hair is red 오케이. 이렇게 합치는 것만 맨날 나오잖아. 네. 그렇죠? 나는 어떤 소녀를 안다? 머리가 빨간 소녀를 안다. 그럼 얘랑 뭐 얘가 이제 꾸미로 갈 거고 그렇죠? 반복된 게 얘랑 얘니까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후스로 바꾼 다음에 합치겠죠? 네. 근데 이런 문장을 자꾸 하다 보면 얘가 끌려가는 걸 잘 못 봐. 됐습니까? 소유격 뒤에 명사가 있는 걸 잘 볼 일이 잘 없어. 그래서 아유 뭐 지겹다. 왜 맨날 이런 예문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그게 이런 식으로 뒤에 있었다면 뭐 이거 다시 보여드리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 보면 이렇게 해주고 얘가 이렇게 후스로 바뀌고 후스만 앞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합쳐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하는 김에 요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샀던 게 언제니까? 과거. 과거니까 고쳤던 건? 더거. 대과거죠. 더 과거. 헤드 플러스 피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번에 그 기말고사 때 나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랑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면 뭐 하고 나서 뭐 한 거야? 사고 나서 고친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고 나서 고치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중고 거래할 때 미리 사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습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고치고 나서 사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거였습니다. 그 외에 주의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오케이. 자, 여기에 선행사가 이거죠? 네. 그쵸. 선행사가 이런 경우에는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고 배웠는데? 오케이. 자, each engine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each engine은 엔진 of the car죠. 네. The car 또 쓰기 귀찮으니까 it이시죠. 네. 그쵸? 그럼 또 the engine of it 하면 뭐예요? 그것의 엔진이죠. 네. 그쵸? 그럼 이번에 반복된 게 뭐예요? The car랑 it이시죠. 그쵸? 그럼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t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했을 때는 얘 대신에 뭐 써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잖아. 네. 그쵸? 근데 요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건 뭐다? Of which. 그쵸. 그래서 I bought the car of which he had fixed. 엄마야? Of which the engine도 가져야죠. The engine he had fixed. 그래서 whose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Of which를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of which는 뭐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법?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니까 이런 경우에 얘 대신에 대세 쓸 수는 없어요. 없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는 whose 대신에 뭘 써도 된다? of which를 써도 된다는 거 했었죠? 네. 맞습니까? 네. 오케이. 여전히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줘야죠. of which the engine he had fixed. 됐습니까? 네. 오케이. 선생님 여기에 후스로 될 때 얘 후스로 될 때 또 다른 변화는 얘가 없어진다는 변화죠. 그렇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죠. 있을 리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소유격 뒤에는 관사를 뭐 해버린다? 생략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후스를 썼을 때는 여기 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오브 위치를 썼을 때는 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굳이 뭐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알아둬야 되는 건데 따로 문법적으로는 뭐가 없다라는 말로 대신하겠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다루어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선행사가 사람, 사물, 뭐 동물 상관없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뒤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명사와 소유관계일 때 쓴다고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 뒤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his is my bike. Its wheels are red. 이건 내 자전거고 그것의 바퀴가 빨간색이다. 이것은 어떤 계속 반복된 건 my bike하고 its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this is my bike. Whose wheels are red? 네네. 이렇게 하겠죠. 후스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는 거 꼭 챙기시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my bike 쳐다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 쳐다보고 뭐라 그러면 돼? Of which the wheels are red. 로 바꿨으면 되겠죠. This is my bike of which the wheels are red. 갑자기 어떤 더는 왜 나타나요? 소유격이 아닌 걸 썼으니까 The wheels of the bike일 거 아니에요? The wheels of the bike가 아니고 The wheels of the bike였을 테니까 of which the wheels are red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다. 선행사가 다 사물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of which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문법입니다. 제가 배울 때는 사물일 때는 of which를 써야 돼 이렇게 배웠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줄 때는 of which는 잘 안 쓰여. 잘 안 쓰여진다고 해도 어떤 책 같은 데는 여전히 남아 있겠죠. 옛날에 쓰여진 책 같은 데는. 그런데 of which를 만나면 아 이거 whose 대신에 옛날에 옛적에 쓰던 거구나. 우리 영어 선생님이 내 나이 때 쓰던 문법이구나. 됐습니까? 그럼 한 네. 5년쯤 전이겠죠? 왜 그래?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먼저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뭐 간단하게 자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하면서 이런 걸 써놓으면 선생님한테 멱살 잡고 이게 왜 여기서 얘기합니까? 이러겠죠. 그렇죠? 왜 선생님 멱살 잡습니까? 자 이런 예문은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하는 건 주소가 어디야?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일단 더 보고 야만 길어봤자 뒷문장에 뭐가 될 예정이다? He, A, he. 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 know the boy. She loves him.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두 문장 합치면 나는 어떤 보이를 안다? 그녀가 사랑하는 보이를 알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사랑한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그녀가 사랑하는 됐으니까 얘가 관계사절이 될 예정이고 그러면 반복된 것 찾기 더 보이하고 힘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은 이거죠. 그렇죠. 네. 원칙대로 나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리로 가고요.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I know the boy whom she loves.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도 교과서라면 내가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겠죠. 그렇죠? 심화 학습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에 뭐 이거 되냐 이거 되냐 이거 되냐 이거 되냐 이거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되는 건 I know the boy whom that 생냐. 이게 다 위치만 안 되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뭐이며 선행사가 사람이며 무슨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선택지가 제일 많다 그랬고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럼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여기에 뭐가 떡하니 있으면 이런 게 떡하니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하면서 때려잡자. 좀비. 그렇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주의사항 뭐 때려잡기? 좀비 때려잡기. 됐습니까? 이번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사례는 안 나왔고요. 나왔던가? 오케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며 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뭐가 모델 예정이다. 선행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더 맨이었다. 그러면 뒷문장 들어갈 때 얘가 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힘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더 맨이 선행사다. 그러면 힘이 되어서 두 문장 분리할 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m, who, that 생략이죠. 덜 썼죠.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고 사물일 때는 which, that 생략의 선택지 세 가지가 가능하죠. 네. I like the woman Cindy met her yesterday. 내가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들고 Cindy가 그녀를 어제 만났다. 여기에 the woman이 Cindy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the woman이 반복돼서 뭐로 나온 거예요? her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Cindy가 어제 만났던 여자가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who, whom, that이고요. who, whom, that 생략이고요. I like the woman Cindy met yesterday. 여기에 절대로 허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보고 우리가 좀비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whom, who, which는 who, whom 또는 which는 that으로 바꿨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생략에 대한 얘기가 계속 안 나오는데 생략된다. 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 Which that, which Jack built. 그다음에 생략 Jack. built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선행사가 더 하우스니까 which that 생략이죠. 주어 동사 이렇게 뒤에 나와 있고요. 절대로 여기에 it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건 이제 마르고 딸겠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한 얘기 뭐 앞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까? 뭐 빼고 다 대체 가능합니까? 후스를 제외한 자리에. 한데 하고 점점점 하면 되겠죠. 후스를 제외한 자리에 사용 가능한데 점점점 해놓고 그 경우의 숫자를 몇 가지 씁니까?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습니까? 써서는 안 되는 경우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that을 쓰는 것이 권장되는 경우 그 다음에 that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 되는 경우에서 후스는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먼저 100% that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과 사람 그렇죠. 저기 뛰고 있는 개고양이 아 개사람을 봐라 이거였죠. 그렇습니까? 혼자 뛰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어떤 사물과 사람이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일 경우 됐습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밖에 안 된다 했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좀 뭐 좀 지저분하게 좀 많죠? 그렇죠? 뭐부터 할까? 그거부터 할래요? 더 붙는 애들? 그렇죠. 더 붙는 그러니까 선행사가 더가 붙는 형용사로부터 꾸며봤죠? 네. 유일한 남자 The only man 바로 그 남자 The very man The very man 오 기억나셨네요. The very man 그 다음에 첫 번째 The first The first man 최고의 남자 The, the best man 됐습니까? 이렇게 더가 붙는 형용사로부터 꾸미를 받는 선행사가 뒤에 관계대명사를 가지게 될 때 that을 선호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쭉 하나 뭐 2-A라 할까요? 뭐 하여튼 정리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에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 선행사일 때 Something, anything, nothing이 선행사일 때 Something that I can make 어? It is something that I can make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거야? This is something that I can make 네. Do you have anything to give me? Anything that you can give me? 이런 식으로. 어?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can?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뭐 좀 있냐? 됐습니까? 네. 여기 살짝 곱살이 껴갖고 뭐 할까요? 선행사가 뭐일 때?
올. 네. 됐습니까? 올 뭐 all the money that I have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all the money that I have 됐습니까? 이럴 네. 때 95%로 되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제외한 대세 쓰지 못하는 경우 최근에 여러분들 배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뭐부터 할래? 계속 전 그거부터 할까요?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of that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of which였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that은 쓸 수가 없다. 이거를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 난 that 앞에 전치사 못 쓴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어. 관계대명사 that 앞에 못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B 경우는 뭐가 있죠? 그렇죠. 계속적인 구일 때. 뭐 티가 나죠. 앞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도 또 그것도 난 뭐 대답을 쉼표 못 쓴다고 얘기한 적 없어. 관계대명사 대신. 그럼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 뭘 보고 합니까? 두 문장 분리죠 이거. 그렇죠. 네.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신인지 아니면 다른 8가지 총 8가지 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인데 그 중에 관계대명사 대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보면 안다? 두 문장 분리해 보면 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틀린 문장 하나 쓸 건데요. 뭐 그거를 희한하게 쓰네. 기가 있네. 뭐 간단한 문장 하죠. 자, I know the girl that can speak four languages. 일단 틀렸죠? 네. 그렇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후. 일단 문법적으로 후가 되죠. 대신 안 되죠. 네. 그렇죠? 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And.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and she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도 안 되냐? That, she 이런 것도 안 된다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격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와 that을 바꿔 쓸 수 있다. 목적격은 아니 소유격은 안 되죠. 그래서 the waiter who served us was very rude 하고 있죠. 이 자리에 who 됩니까? 돼요. whom 됩니까?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served가 있으니까 이건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 거고 주격 관계대명사 그렇죠. whom 안 되겠죠. 그래서 who, that이 가능하죠. 이 자리엔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이거 그거 해야 되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He was very rude. He was very rude인 거죠.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 그걸 합니까? 관계사가 중간에 있을 때죠. 그니까 보통 주어를 꾸밀 경우겠죠? 네. 그니까 the waiter who served us, that served us was very rude. He was very rude. 그는 매우 우리를 서빙했던 the waiter는 he는 he was very ru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행사가 뭐 사람 플러스 동물, 사람 플러스 사물일 때 100%라고 우리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에 all, no, nothing 했죠. nothing, anything, something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용사의 최상급 the best였죠. the best the first였습니다. the first 순서를 맡아내는 거 the best를 예로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the first를 예로 들었습니다. the only, the same, the very 이런 것들이 사용됐을 때 the가 있는 뭔가로부터 꾸밀을 받는 선행사가 있을 때 that을 선호한다. 근데 목적격일 땐 당연히 생략해도 됩니다. something you have 이런 식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래서 this is the fastest train that I know.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장 빠른 기차다. the fastest라는 최상급으로부터 train 선행사가 꾸밀받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대신 생략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략 안... 오케이. 뒤에 맞아요. I know 있죠. This is the fast train I know.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빠른 기차야.
그래서 이 자리엔 debt과 생략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난 관계대명사 what은 언제 가르쳐주고 싶다? 제일 끝에 가르쳐주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무슨적 용법인데 전부 다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데 얘만 명사적 용법. 그렇죠. 얘만 명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관계대명사 what에서 우리가 주의를 줬던 것은 뭐냐? 오케이, 그래서 I know what she said. I know what she said the truth.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맞아? I know what she said가 맞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슨 뜻이야?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을 알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을 알고 있다. 한번 길어봤자? It. 그렇습니까? 그래서 I know, 이번엔 뭡니까? I know that she said the truth.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겉만 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겉만 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겉만 드는 what이고 얘는 겉만 드는 that인데 됐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왜 what이고 여기는 왜 that입니까? 위에는 something that이. 자, 얘를 일단 what이 와야 되는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에 what이 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what이 왔단 얘기는 그쵸?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그녀가 말했던 거 알고 있단 얘기잖아. 네. 그쵸? 그러면 이거는 물음표야 I한테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 I한테. 아니에요. 그럼 she 입장에서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 아니죠. 아니에요. 그쵸?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알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말은 얘는 간접 얘는 뭐 더하기 뭐 했니 했을 때 여러분들이 I know 더하기 What did she say? 나는 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 했는지 안다. 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뭐가 아니다? 의문사가 아니다. 아니고요.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두 문장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I know the thing that she said, which she said.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두 문장 분리하면 두 문장 분리하면 I know the thing. 더하기 she said the thing. 그래서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여기에 있다 없다? 있다. 있다란 말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렇죠. 명사가, 명사를 놓을 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명사가 생략된 얘기고, 명사가 생략됐다는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을 주어동사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불완전한 주어동사가 있는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로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what을 써야 할 자리다. 불완전한 것을 겉만드는 대시입니다, 이건. 그쵸? 불완전한 네. the thing 있을 자리가 있는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는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겉만드는 건 what이지 대시 절대로 아니라 했어요. 반면에 여기에다가 she said the thing에 she said the truth에 the thing을 넣을래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넣을 거예요? 이게 몇 형식이야? 3형식. 3형식이잖아. 그쵸? 네. 근데 여기 더 띵을 하나 더 넣으려고 그러면 이거 테를 써야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테를 써야지 사형식이 가능하겠죠.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다? 이거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한 걸 겉만드는 건 뭐다? 대시다. 대시다. I know that she said the truth. 나는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라 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생략할 수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요. 이 친구 생략할 수? 있어요. 있고 이 친구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얘가 없어지는 순간 문장에 주어 the thing이 사라지고 있죠. 네. 그렇죠? the thing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시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명사가 사라진다는 얘기고 명사가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되니까 요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는 더더욱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관계되면서 what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들이라는 의미로 선행사를 the thing을 내가 잡아먹었다 됐습니까? 그럼 the thing이 눈에 보이는데 the thing 대시겠어? the thing what이겠어? the thing that 돼서 해야지 the thing what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the thing, the things which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he told me was not true at all.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야? 그가 나한테 말했던 거 나만 길어봤자 그것은 it was not true at all. 전혀 사실이 진실이 아니었다. 나중에 이제 애돌도 한번 다룰 거예요. 애돌에 대해서는 뭐라고 다룰 예정이냐? 애돌은 무슨 어를 강조할 때 쓴다? 부정어의 강조입니다. 부정어. 에롤은 not at all 이렇게 쓰여서 not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뭐 what he told me was not true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에도를 넣어서 저 뭐 에도이 없으면 사실이 아니다. 그가 나한테 말했던 건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될 거고 에도를 넣으면 그가 나한테 말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what he told me입니다. 그러면 he told me the thing 돼요. 두 문장 분리하면 he told me the thing and the thing was not true at all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의문사가 아니고요.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가 나한테 말했던 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렇죠. 내 입장에서 이게 퀘스천 마크 아니고 히 입장에서도 퀘스천 마크 아니어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근데 똑같은 what he told me를 이런 데다가 넣어봤어. What he told me is not clear. 무슨 뜻이야? 그가 나한테 네. 말했던 것은 깨끗하지가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죠 이건. 그쵸? It's not clear 하니까 깨끗하지 않다가 아니고요.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 뭐하고 같은 뜻이냐? I don't know. No. What he told me 하고 같은 거죠. 네. 똑같은 what he told me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I don't know 더하기 what did he tell me 그가 나한테 무슨 말 했니 난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 똑같이 생긴 what he told me인데 이번에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짜증나는 게 관계대명사 what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러분 뭐 전부 다 배터리 방전되고 왔나요? 오케이. 집에서 이렇게 충전기에 좀 꽂혀있다가 온 거 아니었어? 응? 오랜만에 온라인을 했더니 아 오래간만 온라인 하셨군요. 힘드네요. 방전이니까 지가 뭐 방전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고 지랄이네. 안 했는데 너 방전 얘기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계속적용법입니다. 됐습니까? 계속적용법. 계속적용법은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플러스 히나 시나 아, 힘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뭐 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뭘 써야 되겠다? 후스 쓰고 앞에 쉼표가 있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he, him, his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접속사는 내용에 따라서 and, but, and, but, because, for 그렇습니까? for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because for가 무슨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도 있죠. and, but, for 그 다음에 대명사로 바꿔 그러면 이런 녀석이 있으면 관계되면서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없을 때 쓰는 겁니다. 얘들이 없을 때.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할 때 쓰는 형태로. 부가적인 설명한다? 부가적인 설명. 부관적 설명하는 게 뭐 관계대명사에 계속적으로만 있는 건 아닌데. 선행사 앞에 콤마를 쓰는 어떤 형태적인 특징이 있으며, 그 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 단 관계대명사 뭐와 뭐는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은 계속적용법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 who, whose, whom, which 같은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거 했으니까, 그렇다면 쓸 수 있는 건 뭐다? 쓸 수 있는 건 whose, whom, which 같은 것들이 사용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뭐, wh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nd she is a soccer player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and가 있을 때는 and who is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And she is a soccer player.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용법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에서 했던 거 관계되면서 what 빼고 관계되면서 what 빼고 전부 다 뭐였다? 제한적용법 또는 한정적용법이었다. 그래서 얘들 앞에 할 때 맨날 관계되면서 할 때 제일 많이 표시하는 게 바로 이거죠. 네. 그래서 Mr. Kim has a sister who is a soccer player. 뭐 뜻이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은 두 미스터 김 중에서 시스터가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은 위에 1번이야 밑에 2번이야? 1번. 1번 문장은 시스터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시스터가 축구 선수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다른 시스터가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 왜 그러냐 해석이 김 선생님은 축구 선수인 여동생이 있다. 됐습니까? 근데 위에 문장은 다른 시스터 없음. 됐습니까? 왜냐하면 김 선생님에게 시스터가 있는데 축구 선수다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온 게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뭐 아파? 뭐 마땅하게 생각이 안 나네? 역시 머리가 나빠 나는. 아이 티난다. 뭐 아파? 뭐 아파? 뭐 아파? 뭐 아파? 뭐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일단 여기 너 이런 거 해볼까? She gave me a present to her. Was very expensive.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답이 몇 개인가요? 한 개. 한 개밖에 없습니까?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셋 중에 뭡니까 이거? 위치입니까? 왜 그렇죠? 프레젠트가. 그렇죠. 프레젠트가 선행사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her가 프레젠트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she gave a present to her는 사실 어떻게 했는데 she gave a
her a present.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렇죠? 그녀가 그에게 아 그녀가 또 다른 어떤 여자에게 선물 줬고요. 그리고 그러면 얘는 위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왜 위치밖에 안 되냐면요.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and the present was very expensive.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자리에 얼토당토하게 아까처럼 이렇게 바꿔갖고 일부러 her를 보여줘 놓고 이 자리에다가 어 앞에 her네 who네 수학 문제 풉니까? 그녀가 비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and the present was very expensive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who가 되냐 됐습니까? which was very expensive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Okay. The weather was very hot, which made me tired. 됐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날씨가 매우 더웠다. 나는 매우 피곤해졌다.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네, it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weather. 앞 문장 전체 대신 왔죠. 날씨가 매우 추웠던 것이 나를 피곤하게 했다. 그러니까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경우도 시험 문제 얘네들은 나왔더만 네 됐습니까? 그런거죠 넌 나온다 그래놓고 안 나왔던 것 같고 됐습니까? 이런 것도 관계대명사 계속적 할 때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전사 네.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렇죠 관계부사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왜 이렇게 좋아해? 됐습니까? 네. I built the house. My father lives in the house. 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냥 뭐... 그렇죠? 네.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 합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사는 그 집을 지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짜 떨어지고 어떤 시 됐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관계사로 처리하겠다.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거 더 하우스랑 더 하우스죠. 얘를 뭐로 바꾸고? 위치 위치로 바꾸겠죠? 네. 그쵸? 얘가 여기 있으면 꾸미로 못 들어가죠? 네. 이로 가는데 그쵸? 근데 얘가 어차피 다시 되돌려서 이거 끊어있게 하면 누가 다? He leaves 그리고 이게 사실 한 덩어리잖아 네. 그쵸? 한 덩어리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위치로 바꾼 다음에 위치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죠 네. 그쵸? 근데 엄마야? 뭐 이렇게 돼? 야 왜 이래 이 사이에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랑 where? 요렇게 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죠 그쵸? 요거 먼저 할까요? 요거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생략할 수 있죠? 뭘 네. 보고? 그쵸? 주어 동사 나이는 목적격이죠? 네 그니까 요거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대세 쓸 수 있죠 그쵸? 네 맞죠? 네 요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도 있고 그니까 이 자리에 선택 가능한 건 위치 대세 생략이야 그쵸? 네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오는 순간 위치 일단 대 안 돼? 안 돼요 대 안 되고 위치 대 안 돼?
해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생략할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다음 네. 문법인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번하게 in이 있는데 where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도 지금 안 되는 문장도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네. 됐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in 이 근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where가 야 내가 아까 너 잡아 먹었는데 이러겠죠. 네. 됐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좀비라고 볼 수 있죠. 이 안에 들어 있는데. 됐습니까? 네. 예. 야, 관계대명사 파트는 짜잘부리한 문법들이 많다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내기 좋아하겠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that을 또 써놨어. 뭐 이런 거. 뭐 생략할 수 없는데 생략해버렸어. 이거 됐을 자리냐 왔을 자리냐 이거 분명히 뒤에 완벽해서 됐을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왔 써놨어. 거꾸로 더띵이 없는데 됐을 써놨어.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내기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아보면 아니면 학교 시험지를 받아보면 다음 중 어법적으로 틀린 걸 골라봐라 이런 거 했을 때 뭐 what이나 that에 이런 데 밑줄 꽂혀 있으면 이 that 여덟 가지 that 중에 뭐게 이게 겉 만드는 that이라면 그게 맞게 사용됐게 안 됐게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that 이 관계대명사 파트는 규칙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규칙들을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뭐 앞에 분명히 선행사가 뭐 개랑 고양이 개랑 사람이 뛰고 있는데 뭐 뒤에 더 dog and the boy 했다고 후 써놓고 맞냐 틀렸냐 있다고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네. that 써야 될 자리인데.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을 하되 있는데 그러니까 뭐 플러스 뭐인 경우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관계사 앞에 전치사를 틀 수가 있지만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that 앞에 전치사 못 쓴다고 얘기한 적 없어. 관계대명사일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형태만 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통해서 그 대시 뭐인 줄 관계 대명사 대시 맞는지를 판별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기본적인 능력은 간단한 문장을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The boy is her brother. I talked to him. 됐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 아이는 그녀의 브라더이다.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사실 반복된 건 세 개가 있죠.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꾸미러 갈 건데 여기에 브라더를 꾸미는 게 어울려, 더 보이를 꾸미는 게 어울려라는 말은 뭘 해보란 말이야? 해석을 해보란 말이죠. 네. 더 보이를 꾸미는 문장은 내가 대화를 나눴던 보이는 her brother이다가 될 거고. 맞습니까? 더 her brother를 꾸미는 문장은 그 남자는 그 보이는 내가 대화를 나눴던 그녀의 브라더다가 될 건데 어느 게 좋습니까? her brother. 얘를 선행해서 잡는 게 낫죠. 그렇죠? 어떤 보이가 her brother다? 내가 대화를 나눴던 보이는 알고 봤더니 그녀의 브라더야. 이게 자연스럽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선행사는 더 보이다, her brother다. 더 보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조물딱 해서 요 뒤에다 집어넣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초간단 버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the boy, him 반복되고 있으니까 얘를 뭐로 바꾸고 whom으로 바꾸고. 됐습니까? Okay, I talked to him을 끊을게만 I talked to him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내가 한 덩어리 취급하는 거죠. 네. 어딜 보고 얘기했다? 그 남자를 향해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to whom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제 to whom 해서 to whom이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 the boy to whom I talked is her brother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he boy whom I talked to is her brother인데 이 경우에는 이거 말고 선택지가 있어 없어? to who 돼요 안 돼요? 돼요. To that 돼요 안 돼요? 돼요. To who가 안 되는 이유는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인데 후는 엄밀히 얘기해서 주격이잖아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시 안 되는 이유는 이 대시 해석해보니까 to that I talked가 내가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니까 이 대신 틀림없이 뭐일 텐데 관계대명사일 텐데 앞에 to가 있으면 그것도 네. 안 되겠죠.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I talked 있으니까 목적격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죠. 뭐가 아합니까? 생략하면 안 된다 그랬죠. 생략할 수가 없죠. 생략해볼까? 그러면 The boy to I talked his hub라던데 이런 문장이 있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생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를 선택했을 때는. 그런데 반대로 The boy whom I talked to is her brother 했을 때는 여기에 whom 되죠? 네. who 됩니까? 돼요. 되죠? that 됩니까? 돼요. 되죠? 생략할 수 있습니까? 네. 생략도 되죠. The boy I talked to is her brother. 이 자리에 모두 가능하다? 생략까지도 됩니다. 됐습니까? 왜 생략까지? 선택지가 제일 많죠? 선행사가 사람이고 무슨 격이야? 목적격. 그러니까 who, whom, that 생략이 다 가능한 거죠, 이 경우에는. 됐습니까? 잘 네. 알아두세요. 이거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로 생략을 먼저 하는군요. 뭐 네. 앞에서 다 다뤘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뭘 경우하고? 목적격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주격 플러스 비동사 비동사인 경우에 가능하죠. 됐습니까? 근데 목적격인데도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니 뭐가 있을까요? 일단 관계대명사 what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없죠. 생략 가능 두 가지와 생략 불가.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스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만약에 생략해볼까? The girl whose hair I cut is satisfied. 저 girl whose hair I cut is satisfied. 뭔 소리야? 내가 머리를 잘라준 그 여자아이가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머리 잘 자르셨네요. 됐습니까? 네. 그럼 얘 생략해볼까? The girl hair I cut is satisfied.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되죠. 됐습니까? 생략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속적 문법일 때 목적격이든 주격이든 뭐 안 됩니다. 소유격일 때 안 되고요. 그 다음엔 뭐 플러스 뭐인 경우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인 경우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전에 to whom 밖에 안 됐었죠. to whom I talked 밖에 안 됐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할 수 있지만 여기가 계속적일 때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설명이죠. 제한적이란 얘기는 우리가 그 전에 처음 만났던 관계대명사들 얘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 생략할 수가 없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The woman whom I spoke to is my teacher 도 되고 that도 되는데 요 녀석이 얘를 따라와. 그러면 to whom I spoke is my teacher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였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the woman 뭐야 이거 주격 플러스 비동사 the woman who is 네요 the woman who is speaking to you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여자는 나의 쌤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speaking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말하는 중이야? 말하는 것이야? 말하는 중. 말하는 중이란 뜻이죠. 말하는 중이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 그렇죠.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녀석을 생략하고 나면 어떤 문법이랑 연결된다? 분사의 명사 수식. 맞습니까? 현재 분사니까 요게 생략됐을 때 speaking to you가 앞에 있는 the woman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 시험 뿐인 거 아시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 뭐 이 녀석 먼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how부터? 뭐는 없다? the way, how. 됐습니까?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정리해볼까? 얘는 거의 선행사가 뭐든가요? for the reason. 그렇죠. the reason why 이런 식으로 생겼죠. the reason why. 그래서 달고 들어가면 뭐 the reason? for the reason.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치기 좋은 게 뭐냐? 더 리즌 why he didn't told you. 헤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알고 있죠? 네. 뭘 알아요? 이유를 알죠. 네.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지 않았던 그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고 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걸 지금부터 증명할게요. 이게 맞아 보입니까? 당연히 맞을 수가 없죠, 이 문장은. 그렇죠? 자, 왜 맞을 수가? 선생님, 더 리즌이 선행사면 항상 why던데요?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why가 돼? 바보들아.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누가 다? I가 no 한다. I가 no 한다. 무엇을? The reason을. 그 다음에 he didn't told you the reason. 그건 너한테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두 문장 할 때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걍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온 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당연히 여기 why가 아니고 뭐가 해야 된다? which나 that이 와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사기치기 되게 좋다 그랬어. 왜냐하면 애들이 the reason만 나오면 당연히 the reason why지 막 이럽니다. 그게 아니라고. 어떤 경우에 그러면 why를 써야 되느냐? 자, 얘를 넣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들어갔단 얘기는 여기에 the reason을 두 문장 분리할 때 넣을 자리가 he didn't told you the truth 다음에 이 속에다가 어디다가 the reason을 넣을까요? 그냥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넣을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단 말은 이 녀석이 지금 어떻단 얘기야?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 완전하단 말이죠. 아. 그렇죠? 명사 넣을 자리가 없다며. 네. 그렇죠? 동사가 있어, 일단은. 동사가 일단 있고 명사 넣을 자리가 없대. 네. 그렇죠?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He didn't told you the truth. 몇 형식이야? 사형식이죠. 그렇죠? 어디 불완전합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I know the reason 더하기 he didn't told you the truth.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유를 알고 있다.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지 않았던 그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고 있다 라는 얘기고 두 문장 분리하면 나는 이유를 알아. 그건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 왜? 그 이유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인 the reason이 뭐 the reason으로 들어가니까? for the reason으로 들어가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n't he tell you the truth? Tell me the truth겠죠. 왜 그는 나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인 the reason이 for the reason 달고 들어갔어? 걍 들어갔어? 달고
달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Y고 나는 관계부사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know the reason for which he didn't tell the truth. 지금 무슨 문법으로 바뀌었습니까? 플러스 관계사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목적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생략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이 자리에 뭐는 안 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딴 건 안 된다. 그런데 얘를 아 좀 길이 좀 줄여보자. 아 알았어 그럼 길이 좀 줄여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관계부사할 때 배웠던 것들입니다. 좀 짜잘한 규칙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뭐 해봐라? 두 문장 분리해봐라가 가장 중요한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두 네. 문장 분리할 때 강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사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더 타임이면 항상 when인 줄 안다니까? 아닐 때도 있다고. 됐습니까? 뭐 더 타임일 때, 두 문장 분리할 때 뭐 더 타임일 때? 어느 타임? 보통은 at the time이겠죠. 두 문장 분리할 때 at the time이 될 때 when을 써야 된단 말이야. 두 문장 분리 시 더 타임이 그냥 쓸 수가 없고 at the time 일때 when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더 데이 같은 경우에 두 문장 분리할 때 뭐 더 데이 될 때 on the day 캘린더 타임이니까 on the day겠죠. on the day로 분리될 때 그때는 when을 쓸 수 있단 말이야. on which나 when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할 때 뭐 더 month일 때 in the month일 때 달 이름부터 in인 거 아시죠? 네. in the month일 때 when을 쓸 수가 있다. 결국은 강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달고 들어가야지 when에 대한 대답이 될 거 아니야. 안 달고 들어가면 후 뭐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명사죠. 명사 명사로서 두 문장 분리된다 부사로서 두 문장 분리된다를 살피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뭐 the place는 이거 쓰기도 하고 저거 쓰기도 한데요. 일단 뭐 the place가 많을까요? 뭐 in the place, at the place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at the place를 대표로 할게요. 그래서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그냥 the place가 아니고 at the place로 분리될 때 where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the place로 사용됐어. 뭐 정말 간단합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그거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쓸 것 같아? He went. 뭐 쓸 것 같아? 와우 눈치 빠르네. 아. 이렇게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반복된 게 없는데요, 선생님? 어, 반복된 게 없어? 진짜야? 너는 그 장소를 알고 있니? 그는 어제 거기에 갔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교과서에 어딘가에 있는 거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 긋고 얘가 뭐 대시고 왔다 그러겠어? The place. The place. 이거 대시고 왔죠? The place 대시고 왔어. Go the place야. Go to the place야? Go to the place. Go to the place죠. 그렇죠? 네. He went to it yesterday. 됐습니까? 이게 대여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거 얘랑 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꿀 건데? To which로 바꿀 건데? 아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여기에는 뭐? 뭐로 바꾼 다음에 where로 바꾼 다음에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일로 와야지 저 문장이랑 합쳐질 수 있지 한 다음에 합쳐진 문장은 뭐다? Do you know the place where he went yesterday? 너는 어제 그가 갔었던 장소를 알고 있니? 라는 문장이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자리에다가 똑같은 the place니까 당연히 where지 하면서 두 문장 합친답시고 선행사 where, the place니까 where고
다음에 어 이거 좀비니까 때려 잡고 어 좀비 때려 잡는 거 잘했네. 좀비 전문 킬러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했더니 뭐 더하기 Do you know the place? 더하기 He visited the place yesterday. 얘가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얘가 왜 있냔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place가 what에 대한 대답이 명사로서 두 문장 분리되는데 도대체 여기에 왜 관계분사를 쓰냔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이 선행사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이제 막 이제 곧 조만간 교과서에도 관계분사를 할 거예요. 그쵸? 그때 이제 갓 배운 사람들이니까 뭐 the place 뭐 where다 뭐 그 다음에 뭐 그게 뭐 the month면 뭐 when이다 뭐 the time이면 when이다 뭐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작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꼭 뭐 해보자. 그렇죠. 핵심을 잘 알고 있죠. 두 문장 분리를 해보고 걍 들어가는지 달고 들어가는지. 됐습니까? 네.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걸 하면서 그걸 해가지고 틀리지 않으려면 뭐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암만 가르쳐봤자 문제는 뭐냐, He went to the place yesterday. 이게 틀린 문장인지 모르면 나는 방법이 없어. 이게 틀린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더 되겠어. 이거는 몇 학년 때 얘기야 이거는? 그렇지, 1학년 때 얘기지. He went to school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He went to school이잖아. 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끊어있기 뭐 심심풀이로 했냐? 아니요. 그래서 go 다음에는 what이 옵니까? where가 옵니까? where.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어 이거 틀렸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써있으면? 이런 게 뚝 써있으면 어 두 문장 분리하면 do you know the place? He went to the place가 아니고 He went to the place. 어? 달고 들어가는데? 팔고 들어가면 부사로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여기 도대체 위치가 왜 있는 거야? 이거 고쳐줘야지.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he went to the place가 틀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학습을 통해서 어 이상한데 라는 거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네. 아 참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오해할 수가 있겠다. He visited the museum yesterday. I met him. 이랬습니다. 그럼 내 그가 뭐 했냐면 방문했어. 뭘 방문했어? 뮤지엄 방문했죠? 네. 언제 방문했대? Yesterday. 그렇죠. 어제. 어제는 어젠데 어떤 어제? When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났던 어제. 그는 나를 만났던 어제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He visited the museum yesterday. Yesterday, I met him in the museum. 이렇게 되겠죠? Yesterday가 그러니까 그는 그 박물관 어제 방문했고 나는 그를 어제 만났다. 됐습니까? 합치니까 그는 나를 만났던 어제. 어떤 어제? Yesterday는 yesterday인데 어떤 어제? 내가 그를 만났던 어제 박물관도 방문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달고 갔어? 걍 갔어? 걍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다? 위치겠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대답 듣고, 이 문장에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you meet him? When did you meet him? 됐습니까? 언제 만났니? 어제 만났다. What did you meet him입니까? 아니요. Who did you meet him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가 당연하다? When I met him. 위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요렇게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행사가
뒷문장에 결국은 꼭 뭐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가냐 이것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뒷문장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어, 뭐야 너 초딩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the reason이 뭐 the reason으로 분리되는 경우? 그렇죠. for the reason으로 분리되는 경우 두 문장 분리했을 때 그때 뭘 쓸 수 있다? why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the way가 the way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뭐 the way 될 때? 그렇죠. in the way가 될 때 전치사를 달고 in the way I did it. 내가 그거 했어. In the way. 저런 식으로. In the way.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라는 뜻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런 경우에 뭐나 뭘 쓸 수 있다? The way. 또는 how를 쓸 수가 있다. 둘 다 the way how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The way how는 존재하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관계부사와 선행사의 생략이라고 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먼저 where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는데 where는 잘 생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는 되도록 생략하지 않는다. 되도록 됐습니까? where는 잘 생략하지 않는다. 네. 오케이. 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일반적인 선행사가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when 앞에 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선행사는 the time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the time 생략해 버리고 when만 남겨 놓을 수 있단 말이야. 네. the time when I met you가 뭔 뜻이겠어? the time when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났던 때 이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타임이 너무 일반적이야. 마치 더 띵하고 너무 비슷해. 됐습니까? 생략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the place where I met you 한번 보겠어. the place where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났던 장소 라는 뜻이니까 the place 뭐 해버린다? 생략해버린다. the place I met you 이런 식으로. 아 참냐 where I met you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적용법으로 쓰인 경우에는 여전히 생략할 수가 없다. Fall is the time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그래서 가을이 그때다. 누가 뭐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되돌아오는. 됐습니까? 호그와트겠죠 여기. 가을 되면 이렇게 되돌아오죠. 됐습니까? 8과 몇 분의 몇이더라? 4분의 3이었나? 모르겠다. 5와 4분의 1인가요? 9와 4분의 1인가요? 4분의 3인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네. 이게 뭐라 그랬네요. 아무것도 모르겠네. 됐습니까? 자, 어쨌든 the time을 생략해버릴 수 있다면 for is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the time을 놔두고 when을 생략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 for is the time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또는 the time을 생략하고 when을 쓰는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The time이 워낙 일반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때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마지막 관계사에서 최종 마무리 복합 관계 대명사입니다. 복합 관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죠? 네 그렇죠? 자 뭐라고 설명돼 있냐 이렇게 설명돼 있어? 예문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문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가장 티가 나는 거는 가장 티가 나는 건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Whoever
좀 이런 거 말고 좀 찌질한 애 할까? Whoever you like, I can't admit that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Whoever you like, 뭔 뜻일 것 같아? 네가 누구를 좋아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네가 누굴 좋아하든 난 인정 못하겠어. 됐습니까? 좀 찌질한 뭐 연인 헤어진 연인끼리 하는 말이겠죠. 야 네가 누굴 좋아하든 나는 인정 못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볼까요? Whoever you like is ugly. 이것도 뭔 뜻일까요? 네가 좋아하는 누구든지 다 못생겼어. 됐습니까? 네가 좋아 너 어떻게 못생긴 애들만 그렇게 좋아하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이 유가 뭐 일반적인 뭐 어떤 여자애라 칩시다 그냥 그리고 일반적인 됐습니까? 일반적인 like를 한다 칩시다 그럼 안만 길어봤자 이도하고 이 말을 하고 있죠. 그쵸? 그럼 네. 지금 얘가 무슨 절의 역할을 하고 구어동사가 있으니까 일단 절이고요. 그러니까 네. 무슨 절의 역할 이게 명사입니까? 양보의 부사절입니까? 명사. 명사죠. 네. 그쵸?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 어떤 라도 anyone who anyone whom you like is ugly. 됐습니까? 어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왜 n이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어떤 라도기 때문에 you가 like하는 누구든지 다 못생겼어 그럼 못생긴 애들만 좋아하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뭐야? 지금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whoever you like I can't admit 이게 양보의 부 그러니까 지금 네가 뭐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네가 누구를 좋아하더라도 나는 그걸 인정 못하겠어 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징은 여기 이런 게 있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No matter whom you like 그거 바꿨을 수 있단 말이죠 who도 물론 되고요 No matter whom you like, no matter who you like 네가 누구를 그러니까 no matter의 뜻이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상관없다 매러가 문제란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란 뜻도 있거든요. 그럼 중요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네 유가 누구를 like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됐습니까? 네가 누구를 좋아하더라도 나는 그 점을 인정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렇게 있으면 좀 구분하기가 쉬워. 얘는 no matter whom으로 바꿨을 수 있네. 이거 쉼표 있는 거 보니까. 그쵸? 근데 이 문장을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렇잖아 방금 선생님이 뭐 했냐 하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듯 했어요 또 it was cold I played outside 뭔 소리예요 추웠지만 나는 밖에서 놀았다. 놀았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요? I played outside though it was cold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네. 그쵸 어차피 양보의 부사절이 부사절이라며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하기 힘들어한다 이게 명사절인지 양보의 부사절인지 구분하기 힘들어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볼까? I can't admit that it 이런 거 있습니까? I can't admit that team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뭐가 아니다? 명사절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잘 따라오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됐습니까? 졸립니까? 자 슬슬 이제 여러분들 3년간에 배운 것을 정리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뭐 지금까지 잘 하다가 마무리 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하는 게 뭐 이런 거겠죠 국학관계대명사 이제 한번 위에 이제 여러분들 중3 때 배우니까 그동안 배운 게 있어야지 배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자, 이걸 배우려면 최소 뭘 배워야 돼? even the although 이런 거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even the although를 중 1, 2 때 배우진 않잖아. 네. 그렇죠? 중3 1학기 때 배웠잖아. 네. 그렇죠? 그럼 중3 2학기 때 이거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럼 중3 2학기 때 배웠으니까 이제 언제 시험 문제 팍팍 나오겠어? 고등학교 때 시험 팍팍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whomever는 anyone whom이겠죠, 뭐. 그러니까 anyone whom. 근데 여기에 뭐 anyone that도 되고 who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보의 부서일 때는 no matter whom, no matter who 되고요. 그 다음에 anything which, 누가 뭐뭐 하는 것은 어느 것이라도 no matter which도 되고 anything which도 되고. 자, 일단 여기에 any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슨 뜻으로 any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되니까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anyone who, anyone whom, 어떤 것이라도 anything which, whatever, anything that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anything that의 쓰스스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이런 뜻이죠.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you like. 뭐 만수르 아빠가 만수르 뭐 애들한테 choose whatever you like 하겠죠. Choose it. Choose anything that you like.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 됐습니까? 나 만수르. 됐습니까? Choose whatever you want. 원하는 거 뭐든 골라봐.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no matter who.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로 앞만 봐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법에 제일 중요한 건 뭐를 해봐야 된다? 많은 문장들을 만나보셔야 됩니다. 많은 문장들. 됐습니까? 만나봅시다. 많진 않지만 일단. 그래서 whoever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누구라도 어떤 라도죠. 어떤 사람이라도 뭐가 될 것이다? 승자가 될 것이다. 처음으로 도착하는 사람이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he will be the winner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라면 she will be the winner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가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명사절이란 말이야? 부사절이란 말이야? 명사절. 그렇죠? 그래서 whoever arrives firs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yone who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he will be the winner, she will be the winner 하면 anyone, 그러니까 no matter who arrives first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를 뭔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whoever arrives first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whoever arrives first에다가 이렇게 밑줄 걸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했을 때 no matter who가 아니고 anyone who arrives first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주 특징적이게 보이죠? 그 다음 문장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지금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문을 안 열 거야. 됐습니까? 아빠가 와서 문 열라고 그러는데 난 문 안 열 거야. 누가 지금 오더라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 won't open the door. I want to open the door, but no matter who comes now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o comes now. 됐습니까? 특징은 쉼표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의 무슨 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러니까 no matter who comes now, whoever comes now, I want to open the door.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는 뭐래요? 복합, 관계, 대, 명사래요, 명사. 그렇죠. who, whom, which, what에 대한 대답 전부 다 뭐예요? 명사잖아. 됐습니까? 얘들은 복합 관계 대명사고 명사절일 때도 있고 양보의 부사절일 때도 있어. 근데 남아있는 거 whenever, however, 그 다음에 whenever 있고 그 다음 뭐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Why ever는 없다 그랬죠. 네. 그럼 why ever로 표현해야 될 건 어떻게 해야 돼요? No matter why로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why ever가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why ever는 없고요. Why ever는 없고 대신에 뭐로 표현한다? No matter why로 하고 No matter why는 아무리 왜라고 하더라도 No matter why you are crying 이런 식으로 No matter why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부사절 부사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봤던 양보의 부사절 똑같이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 No matter why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at any time when은 예를 들어서 at any time when you wake up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at any time when you wake up이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깨어날 때는 언제든지 그렇죠. 네가 깨어날 때는 언제든지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네가 깨어날 때는 언제든지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 시간에 부사절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일어날 때면 언제라도 At any time when you wake up, whenever you wake up 됐습니까?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사용됐을 경우에 중간에 쉼표가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땐 중간에 쉼표가 있을 이유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t any place where you go 한번 볼까요? At any place where you go 하면 네가 가는 곳 곳은 어디라도 보통 이제 연애 편지에 많이 쓰겠죠. 그렇죠?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이렇게 쓴다 했죠. 네가 어딜 가더라도 나 따라갈 거야. 스토커죠. 스토커 노래.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이런 식으로 네가 가게 되는 어디라도 난 따라갈 거다. 어 무서워. 그러니까 오케이. 연애 편지 쓰면 이제 한 번씩 그런 거 쓰지 않나요?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네가 어딜 가더라도 난 따라갈 거야. 지옥이라도 따라갈 거야, 뭐 이러잖아. 됐습니까? 네. 좀 무섭나요? 네. 한 번씩 받아봤나요, 그런 편지? 한 번씩 받아봤죠, 다들. 여러분 다 이쁘고 다 잘생겼으니까. 하하. 그쵸? 받아보고 싶은가 봐요. 딱히, 딱히. 그런 애들 만나면 좀, 뭐랄까, 조금 찌질한가? 뭐 하여튼. 잘들 하시고요.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Come and see me. Come and see me. 와서 날 보라 그랬죠? 그렇죠? 네. Whenever you like. 네가 마음에 들 때면 언제든지 했죠? 네. 쉼표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you should 이런 게 생겼겠죠. You should come and see me whenever you like. 그러면 whenever you lik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should I come and see you라고 했겠죠? 네.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언제 당신을 만나봐야 될까요? 했더니 네가 괜찮을 때 아무래도 상관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t any time이죠. At any time you like, when you like. At any time, 뭐 when은 생략 가능할 거고요. At any time you like. Come and see me whenever you like. Come and see me at any time you like. 그 다음에 더 베이비가 뭐 한다? follows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쵸? 엄마를 따라다닌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 어디로 엄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녀가 가는 어디라도 wherever she goes. 그래서 같은 말은 at any place where she goes. any place where she goes. wherever she goes.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위에는 whenever you like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것들은 각각 뭐 시간의 부사들이었고 얘는 뭐의 부사들이었다? 장소의 부사들이었죠. 그 다음에 however hard he exercises 하고 쉼표 있죠? 네. 그쵸? 그래서 얘는 뭐? 양보의 부사들이에요.
그래서 however hard he exercise 그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막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운동하면 살 빠져야 돼 살 안 빠져야 돼 빠져야 돼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게 양보의 부사들이고 여기에 however hard he exercise 했듯이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살 빠졌겠어 안 빠졌겠어 그 뒤에는 안 빠졌어요 그렇죠 마치 벗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he exercises very hard but he never loses weight 그렇죠 여기다가 however를 빼고 그쵸? 네. 여기다 벗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양보의 부사절. However hard he exercise.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No matter how hard he exercises, he never loses weight. 됐습니까? 네. 요렇게 살펴. 아, 뭐야. 다 못했네. 많이 남았어요. 그쵸. 많이 남았네요. 그렇네요. 아, 이놈의 관계에서 아유 짜잘부리한 것들 많아가지고 됐습니까? 네 본격적인 지금까지 정리만 했네요 됐습니까? 와우 네, 오랜만에 가죠 수고들 하셨사옵나이다 됐습니까? 네 자, 기말고사 언제예요? 5,6,7이요 7월 5,6,7?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야, 별로 안 나왔어? 두 달밖에 안 나왔어 니네는